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아진입니다. 오늘은 수증가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 구독자분께서 꽃감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수증가를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눈으로라도 좀 드시라고 수증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피는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칫솔, 주방용 칫솔이거든요. 이렇게 닦으면 칫솔이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요. 깨끗하게 이렇게 한두번 정도 씻어주세요. 한번 씻었는데 이물질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솔로 싹 닦아가지고 두 번째 깨끗하게 헹궈내세요. 계피는 키큰거 하나거든요. 물한 5리터 정도 해가지고 계피 키큰거 하나만 하는데 진하게 드시려면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연하게 드시는 분들은 알아서 계피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헹궈서 건져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계피 있으면 되고요. 꽃감하고 항설탕하고 흑설탕하고 잣하고 생강만 있으면 됩니다. 생강을 썰어 볼게요. 생강하고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감기 예방도 되고 몸이 냉하신 분들은 계피차하고 이거 수증가하고 드시면 좋아요. 끓여가지고 꽃감 안 넣고 하면은 계피차고요. 꽃감 넣고 하면 수증가가 되거든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계피하고 생강은 본인들 구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생강은 이렇게 뚝뚝 좀 잘라주세요. 아무래도 작게 이렇게 잘라서 하면은 잘 우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긴 것들은 뚝뚝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에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하고 계피 넣고 물 끓이면 되거든요. 깨서 물에 물을 올리고 계피하고 생강을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러나도록 한 시간 정도 중불에서, 강불에서 한번 끓였다가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한 시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불에서 했더만 굉장히 끓고 있거든요. 불을 낮춰가지고 약불에서, 중약불에서 한 시간 정도 우러내도록 할게요. 불을 낮췄는데 지금도 많이 우러나서 색깔이 노랗게 우러나고 있어요. 집안 가득 계피하고 생강향이 가득합니다. 약불에서 한 40분 정도 끓였는데 이제 그만 끓여도 될것 같아요. 많이 우러났거든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건더기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피하고 생강을 다 건져낼게요. 이렇게 진하게 잘 우러났는데 여기 설탕 들어갑니다. 항설탕, 흑설탕이고요. 흑설탕 200ml에다가 여기는 항설탕입니다. 200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더 끓여줍니다. 펄펄 끓여주도록 할게요. 항설탕하고 흑설탕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번 펄펄 끓여내 줍니다. 끓여내서 식혀가지고 수증가를 만들 겁니다. 펄펄 끓어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식혀주세요. 계피하고 생강하고 설탕 넣고 끓인 게다 식었거든요. 체에 받쳐가지고 따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가 물 담을 용기에
채반을 받쳐주세요. 받치고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러내줍니다. 계피 찌끄러기 같은 게 조금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맑고 투명하게 잘 우러났거든요.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덜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먹으면 계피 차고요. 여기에 꽃감하고 잣하고 띄우면 수정과가 되는데 두 가지 다 담아내도록 할게요. 꽃감에 꼭지를 다 따주세요. 꽃감이 굉장히 연하고 달고 부드러워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습니다. 보내주신 분 마음처럼 달달하고 부드러워요. 꼭지를 꽃감 꼭지를 이렇게 다 떼주세요. 담아내겠습니다. 여기에 꽃감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잣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수증가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계피차가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차가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